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국정원이 두 달간에 걸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 선관위를 했고요. 엊그저께 그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죠. 가상 해킹을 해보니까요. 투개표 조작이 다 가능하더라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요. 새롭게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요. 선관위는 겉으로는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점검에 최대한 협조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핵심적인 정보를 다 빼고 자료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요, 보안점검, 두 달여 과정에 걸친 보안점검에서 아주 교묘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이 점검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한 이런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요, 국정원이 그 발표한 직후에 반박 자료를 내면서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원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관리자 테스트 계정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을 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선관위가 상당히 비협조적이라서요. 보안 점검을 하는 동안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하는 건데요. 자신들이 제공했다고 하는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 정작 IP 주소라든가 서버 용도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나서 이거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보안 컨설팅 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의 큰손 후원자인 김을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 윈스, 여기에 5년 동안 이거 몰빵을 해줬는데 그 윈스라고 하는 보안 컨설팅 팀이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해 설치한 점검 도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삭제한 상태, 삭제한 채로 국정원에게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원자가 운영하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보안 컨설팅 업무를 했는지 그들이 설치한 이 점검 도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그걸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 분석조차 못하도록 그걸 아예 몰래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전산망 현황 파악이라든가 취약점을 탐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안 점검하는 동안 이런 그 지원, 이 인력 지원도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 보안점검팀을 지원하는 선관위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었냐? 꼴랑 두 명이었답니다. 이토록 중대한 보안점검을 하는데 최대한 많은 인원을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딱 두 명, 한 명은 행정적인 지원, 또 한 명이 전산.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뭐 한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자료 요청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가 않았고요. 그 보안 점검을 하다 보면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해야 하는데 또 국회 그 교섭단체 두 교섭단체가 추천한 그 참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자기들이 시간 낼 수 없다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예 보안 점검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딱 정규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됐다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7차례 해킹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은 그 장비를 포렌식 하려고 저장장치를
요구를 했더니, 그 외장 하드죠. 그거를 요구를 했더니, 아, 그거는 이 장비 구매, 그 외장 하드 장비 구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바로 협조해 주지 않고 연기를 시켰다, 지연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너무도 비협조적이어서 국정원 요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주 아주 그냥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핵심 정보 삭제하고 그 제공한 적이 없다. IP 현황이 포함된 망 구성도와 IP 사용 현황, 서버 정보 모두 다 공개했다. 핵심 정보 삭제한 거 없다. 또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재인 후원자가 관련된 그 업체, 거기서 이제 취약성 점검 도구, 그걸 삭제한 것은 국정원이 사전에 그 삭제하지 말라고 특별히 고지한 게 없어서, 고지한 게 없었는데, 마침 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에 감염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냥 삭제했을 뿐이다. 근데 이 말을 과연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 다음에, 그 저장 장치, 그 외장 하드, 그거를, 이 예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었다. 근데 외장 하드 10여 대 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길래 별도의 예산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참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요, 요번에 그 파악된 바로는 선관위 보유 장비가 6,400대 정도 되는데, 요번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럼 6,400대 중에 몇 대 정도만 점검했는가? 약 5%인 317대만 점검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95% 장비에 대해서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그 선거인 명부예요. 선거인 명부에 1823년생, 그럼 뭐 살아계시다면 197세 이런 분이 선거인 명부에 버젓이 기재가 돼 있었다. 아까 100살이 넘는 그 선거인들,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있는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1823년생, 나이로 치면 197세 이런 분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선거인 명부 작성을 각 시군구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주민등록 변경사항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작성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사망했는데 사망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자는 그렇게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그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전 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기계, 그 기계,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나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기업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90억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그 부실 업체에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내가 그 1823년생이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막을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20년 4.15 총선 때 그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번에 국정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2020년 총선 관련 데이터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이거요, 로그 기록, 보안장비 로그 보존 기록이 2년 동안 그 보존하게 돼 있는데, 2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그 2020년 4.15 총선 관련 데이터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2020년 총선은 이번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아예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반드시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규정상 선거 관련 그거는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백업을 제대로 해놨는지
그리고 백업한 자료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도 요번에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선관위가 2020년 총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백업은 해놓고 삭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백업을 했는지 그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백업도 안 해놓고 삭제를 했을까? 뭔가 구리고 캥기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번에 국정원이 이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국정원 3차장이 직접 마이크 잡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선거 관련된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실제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선관위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요번에 가상 해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투개표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만 점검을 했는데 투개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그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데이터에는 접근 자체가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과거 투표에서 이런 투개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거는 국정원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지 답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선관위가 그 장비라든가 보안 컨설팅이라든가 장비 임대라든가 수의계약 체결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또 개표기 이 납품업체들 수의계약으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관위는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들이요, 요번 두 달에 걸친 보안 점검 도중에 여러 차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진술이 계속 바뀌더래요. 진술이 계속.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술에.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가. 그래서 선관위 이 용역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그러면서 국정원 관계자는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건요, 검찰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제 곧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문재인의 큰손 후원자 김을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 윈스 여기가요, 보니까 2018년부터 내리 5년 동안 선관위로부터 보안 컨설팅 업무 그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선관위가요 총 8차례에 걸쳐서 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총 계약 금액이 18억 4,492만 원이었다. 18억 4,492만 원. 그런데 2018년이 어떤 해냐? 중앙선관위원장이 권순일이었어요.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 시절에 문재인의 큰손 후원자 김을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업체. 근데 그 업체는요, 국내에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28군데나 있는데, 이 28군데 안에 그 김을재의 그 회사는 없습니다. 윈스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엊그저께 발표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는 기업에게 5년 동안 수의 계약을 통해서 18억 한 4,492만 원을 이렇게 몰아줬다. 근데 이 윈스라는 업체가 이 보안 점검 자체 평가 결과 이거에 선관위에 100점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이번에 다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불과 31.5점을 맞아야 되는 선관위의 보안 점검 그 지수를 100점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짬이가 돼갖고 그냥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결국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번 국감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캐내고 뭐 해서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해서요.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국정원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핵심 정보 다 빼놓고 장비 제공했다. 이제는 강제 수사를 통해야지만 선관위의 그 치부를 정확히 우리가 도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